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데드포인트에 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상하게 밝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데드포인트 이제 3호점인가요? 3호점입니다. 네, 3호점 서리마을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또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자 돌아왔습니다. 네, 오픈 겸 해가지고 이렇게 네. 오셨는데 누구 맘대로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지. 데드포인트의 우수 학생으로서 그치 애제자로서 또 이제 다음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또 운동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10월 달에 시합이 있어. 근데 그거는 좀 난 비추야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하는데 일단 그냥 짧은 프로젝트로 가자고. 탄탄한 일자 부분 만들기. 제가 하체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사실 제 그 시합 영상을 보고서 진짜 많은 분들이 자세가 뭐 너무 높다. 뭐 레슬러들이? 네, 인터넷으로 레슬링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엄청나게 낮은 자세로 한번 레슬링을 해보고자. 낮은 자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하체. 두 번째. 단단한 코어. 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체와 코어를 한번 진짜 오지게 옹골차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반성의 의미로 제가 왜 반성을 해야 하죠? 거의 먹튀 수준이야 지금. 뭐가 먹튀? 매달 싸고 지금 갔다가 지금 부상했었지만 거의 먹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라떼는 맞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나한테 이제 기술을 공부하느라 빵 당하고 반성의 의미로 그냥 맞으면 안 될까요? 아유 어떻게 때려요? 무슨 기술이요? 그 주특기였던 그 어버치기를 한번 당하는 걸로 당하고 딱 정신 차리고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기끝 없이 오케이? 콜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한번 넘어가고 자, 이 손이 하나가 이렇게 찍고 오른다리 뒤로 빼봐. 그렇지, 이렇게 찍고 중심이 살짝 앞으로 가게. 그렇지, 뒷다리 더 빼. 그렇지, 됐어. 여기에 한 체중의 70%가 있을 수 있게. 자, 이 상태에서 손 떼세요, 이제. 그렇지,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그대로 뒤로 움직이고 뒤로 하나, 둘, 셋. 가. 그렇지, 가. 그렇지, 너. 네. 나 어떻게 근육이 없어져 봐봐. 다시 해야 돼. 아, 됐대. 괜찮은데? 하나, 둘, 셋, 했는데. 다섯, 뒤로 갈게. 다시. 하나, 찾아, 천지. 둘, 그렇지. 넷. 다섯, 니가 일어나고. 다리 털기. 다리가 다칠 것 같아. 다시. 자세 잡고. 나 앞으로. 하나, 둘. 발톱 벌려야 돼. 넷. 네, 그렇지. 넷. 뛰어가. 하나, 둘, 넷. 다섯, 끝까지 됐어. 갔죠? 이제 스프롤. 스프롤 다리 빼는 거. 자, 스프롤. 10개 할 거야. 이제 안 움직이고 스프롤 10개. 준비, 시작! 그렇지. 하나, 바로, 둘, 좋았어. 넷, 좋았어. 넷, 다섯, 좋아, 좋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굿. 스프롤이 지금, 네. 푹,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좀 더, 좀 부드러워야 돼. 스무스하게. 네. 내려갔다 빵 이렇게 나와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우연님이 왔지. 네. 이 발끝이 우연님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발끝을 살려서 복근 힘으로 튕겨서 올라와. 이렇게 한 번에 연속 동작으로 하면 하나, 둘, 넷.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손이 맞잖아. 네. 이 근처에 손이랑 발 근처에. 아, 이로는 알겠는데. 이로는 알겠음. 봐봐. 튕겨서 그럼 일로 와. 네. 손만 뛰었다가 다시 내려봐. 하나, 둘, 해봐. 내려갔다가. 손만 뜯다가. 어. 그렇지. 발끝 살리고 발끝 살리고. 올라와. 손만 뜯다가 바로 내려가. 그렇지. 어, 운동 신경 좋아 역시. 바로 그렇지 뭐야 그거 네 아 너무 힘든데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 아홉
열심히 했고. 이야! 그거야. 이거 너무 그거야. 힘든데. 그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딱 태클 들어오죠. 방어하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어, 벌써 뭐 했다고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아, 육수가 충전이 많이 돼 있었네. 지금 근데 되게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운동신경 역시 좋다니까. 아 근데 땀이 진짜 많이 나네. 아 진짜 아니 너무 오랜만에 하나. 한번 해봐요. 다섯 개 더 해봐요. 선선한데. 다섯 개 더 해봐요. 빨리. 다섯 개 더 해보라고 빨리. 자 준비. 갑니다. 바로 일어나는 거야. 준비 시작. 그렇지. 아, 바로 가야지. 왜? 네. 네. 그거야. 잘했어. 잘했어. 이 동작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태클 방어를 하고 빨리 일어나야 돼. 왜겠어요?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 좌우로. 응. 그럼 백을 잡히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했다가 상대방이 돌아갔다. 그럼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응.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요 동작을 많이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거죠. 응. 1번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응. 자, 2번 카운터. 아, 그 사람이 이제 나 태클 치려다가 그렇지. 나한테 들어왔다가 내가 방어를 성공했잖아. 그러면 내가 바로 한단 말이야. 그렇지.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방어하고 튕겨서 일어났지.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생활 체육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죠. 방어하고 퉁! 요 태클 들어가는 자세를 만들어 보는 거야. 당연히 왼쪽이니까 이쪽이겠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하나, 그렇지, 둘. 어이, 몸에 배 있네. 몸에 배 있어. 아니, 왜? 하체가? 그래도 이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했다가. 그렇지. 그거는 지금 한번 끄는 거야. 그죠? 해봐요,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땅. 그렇지. 오우씨. 오우씨. 내가 그 마지막 경기에서 스플렉스 슬퍼 했잖아. 10만 더 좋았어. 그렇지. 오케이. 하나. 다섯 개. 둘. 맞어. 응. 셋. 맞어. 셋. 두 개 맞어. 두 개. 좋아. 네. 나이스. 맞어. 자 이제 코어. 코어 운동입니다. 저희가 그 장비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와서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코어 운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왼쪽 다리 앞으로 런지한 상태에서 로테이션.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니까 쉬워 보였을 거야. 해봐. 하하하하하. 고고고고. 로테이션 둘. 네. 자 이거 너무. 방송이 너무 세. 이거 너무 세. 저거 그럼. 아 추고.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맞춰. 셋. 그렇지. 넷. 다시. 돌려. 다섯. 여섯. 좋았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오케이. 반대. 반대 갑니다. 준비. 아 그게 코야. 둘, 넷. 어, 오른쪽이 좀 더 쉬워. 넷, 다섯, 여섯, 일곱. 안돼 왜 쉬었어? 일곱. 지낼 뻔. 코 운동이 제대로 되는 거죠. 여덟, 아홉, 여기까지 가야 돼. 열, 오케이. 뭐야. 뭐야. 아 지낼 뻔.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3세트 할 거예요. 3세트. 자 갑니다. 에이 낮춰 시작. 하나 그렇지. 둘 나이스. 더 낮춰. 네. 뒤에 무릎이 달랑말랑하게 밑으로. 그렇지. 그래. 네. 로테이션 다시. 그렇지. 올려. 여섯 굿.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더 낮춰 이 다리 그렇지. 오케이. 둘 맞어. 네. 아니야 괜찮아. 네. 다섯 괜찮아요. 여섯 일곱 로테이션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힘들어서 선수 모두 머리로. 선수 모두 머리는 뭐야? 이거 만두 머리. 만두 귀는 안 되지만 만두 머리. 오케이. 고 하나
둘, 잠깐만, 다리가 바뀌었어. 어? 여기 아니다. 뭔가 이상해. 응. 에이, 하나, 둘, 로테이션 돌려. 셋, 넷. 아, 풀렸다. 아씨,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돼. 오, 하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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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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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그렇지.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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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일곱, 여덟. 아, 이거 다 땡겨. 아홉, 마지막. 열. 너 뭔데 살까, 씨. 제가 너무 시선 강탈했어. 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쟤는 평온해. 3세트 다 했죠? 마지막 운동? 우와, 뒷모습부터 되기 싫어. 양손으로 잡고요. 위로 하나, 둘, 셋. 근데 팔이 이렇게 쭉 완전 귀에 붙을 필요는 없어. 네. 어깨가 좀 아플 수도 있어서 진짜 가벼워요, 이거. 거짓말하지. 진짜요? 해봐요. 가볍지? 가볍다니까. 둘, 대신 개수를 많이 하면 힘들지. 셋, 20개.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좋아. 여덟, 왔어. 아홉, 열. 안 돼. 하나, 둘, 아까 어지게 들당했구만. 넷, 올려. 여섯, 여섯, 일곱, 다시 와.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어, 어깨에서 왜 이렇게 툭툭 소리가 나지? 어깨는 안 아파요? 아프죠. 아니, 어깨에 뼈가 안 아니, 그건 안 아프지. 어깨에 툭툭 소리,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만 해도 원래 나요. 습관성 딸골이란다. 아, 그럼 이거 다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뒤에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뒤에. 어깨 뒤쪽. 이게 두 세트째인 거죠? 다른 종목. 아! 소주 먹다가 맥주 먹었어. 소주 한 그래도 먹고, 치킨은 있잖아. 소주 한 병 먹고 맥주를 한 병 먹었어요. 섞어 먹는 게 제일 나빠. 근데 그거를 소주 두 병 먹었다고 안 하잖아.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이잖아. 근데요? 다른 종목이니까 이거 하나 다른 종목. 근데 다시 소주, 시작해야지. 아니 소주 한 병 먹고 맥주 한 병부터 한 병. 다시 리셋 그러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 보통 이렇게 하잖아. 소주 두 병 먹고 맥주 두 병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소주 네 병 먹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 아니 술 많이 먹었다 얘기하지. 그치. 술 그렇게 많이 먹었다 오늘, 얘기하지. 오늘 우연님 운동 많이 했다. 운동 많이 한 자라는 자. 가보세요. 개차 죽는다. 이렇게 뒤로 하나, 둘, 셋. 가벼워. 진짜. 그렇지. 아니 딱 펴고 딱 펴. 가슴 펴. 아니 나 무거워. 아니야 펴 가슴 펴. 그렇지. 하나. 아니, 그렇지. 열 개 알았어. 둘. 아 이렇게 뭐야? 셋. 좋았어. 넷. 다섯. 배 딱 펴주고 그렇지. 여섯. 좋았어. 일곱. 이거 맞아? 오 잘 왔어.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왜 이렇게 안 돼? 그 뒤에가 약하니까 안 되죠. 나 왜 뒤에가 왜 이렇게 약해? 그래서 뚝뚝 소리 나는 거야. 마지막 한 세트? 이제 1세트 했잖아. 이제 1세트 했을 거면서 왜 마지막. 오케이. 응. 하나. 좋았어. 둘. 셋. 배 딱 힘줘. 네. 그렇지. 배 딱 힘줘.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우연히 지금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네. 힘이 없어갖고 그래. 힘을 안 줘서 딱 가슴 딱 펴고 견갑골 딱 밑으로 딱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뒤로 와야 돼. 네. 오케이. 오케이. 고.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셋. 네 마지막 세트입니다. 열다섯 개. 아스. 집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배 딱 일로. 열다섯 개. 하나. 둘. 셋. 됐어. 넷. 오케이. 굿. 아 지우야 나 오늘 그 오랜만에 또 운동 오셔서 일단 부상은 다 난 거죠 일단? 네 다 났어요. 깔끔하게 다 나왔습니다. 찍고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이제 오셔서 또 네 설의 마을 점이 저희 네.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아 그쵸 여기까지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좋아 여기 자주 와 너무 좋아요. 이제, 행복해요. 이제 탄탄한 몸매를 만들고 이제 레슬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